지금 책상에 놨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이발! 아 이건 촬영하고 있었잖아. 아니 이제 애들 전부 어제 올라간 핫도그TV 영상 보셨나요? 네. 원판으로 긁어서 원신 조정. 댓글 엄청 많이 달렸던데? 맞아, 이게 뭐 더글로리의 실사판이다.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 여기 김동훈 씨가 달았는데, 재승 PD님 빨리 복수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10배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38,000원을 뜯겼거든요. 저 38만원으로 뜯으려고요. 근데 왜 근데? 제가 혼자서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두 분 역시 기동재님한테 당한 역사가 많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는데 귀뚜라미든 햄버거 맛있으셨습니까? 담백했어요. 뭐 할 거냐면 저희 예솔노 때 카드 들고 친구 카드 들고 몰래 그랬잖아요. 내일은 사장님 카드 들고 저희가 칠 건데 그때는 뭐 규칙이 있었잖아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건 사실 없죠. 저는 그냥 프리로 그냥 사실 엿 먹일 거예요 그냥. 일단 우리 안 잡힐 수 있을까? 무서운데 갑자기. 안 잡히게 해드릴게요. 내일 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없다. 와 사장님들 마음이 급한데. 빨리 와 카메라. 없어가지고. 여보세요. 근데 지금 여보세요. 어디야? 어디야? 보고 싶어서 그러지. 아 밥 먹었어? 야 게임을 시작하는구나. 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쿠팡에 38만 원 씁니다. 38만 원 쓴다고? 네. 아니 왜? 저희 제돈 38,000원 가셨잖아요. 근데 댓글에 누가 10배로 갚아달라 해서 제가 딱 10배로 갚아드릴게요. 야. 그러면 그 다음 10배는 380만원인데 괜찮겠어? 알았어. 여기 뭐 힌트 이런 거 없나? 게임인데 힌트는 좀 있어야지. 이게 게임 로고예요? 어 알았어. 나 진짜로 할게 이제. 알았어. 저 지금 신촌에 있는 KFC 왔거든요. 여기에서 현서짐이랑 만나기로 해서. 야, 씨발 장난 아니네. 아, 장난이네. 야, 아니 강재랑 박현수 어딨냐고? 걔를 뛰어나갔는데 근데 밥 먹으러 간다 그러긴 했어. 전 안 봤죠. 어디야 걔야? 나 우리 집 밥 먹으러 나왔어. 어딜로? 아직 걸어다니고 있는데? 지금 어딘데? 지금? 어. 홍대 그 연설파크 가는 중. 뭐 누구랑? 현서랑 같이 먹자. 아 싫어. 왜? 우리 둘이 먹자. 아 우리 좀 먹자 같이. 우리 먹으러 갈 거야. 알았어. 아 어. 현서쟁이 너 한 팬인 거 같은데? 실패하면 보통 안 하잖아. 그런 거? 같이 먹자 하면 알았어 와 뭐 우리 샐러드 먹을 건데 괜찮아 이러지. 그치. 싫어 이러진 않잖아 제이가 원래 그러네. 성격이. 그리고 뭔가 되게 급하게 나갔어. 야 우리 일단 전화하기 한번 긁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야, 일단 야 우리 지금 잡힐 것 같아. 제가 빨리 긁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 나오자마자 잡히냐? 아니 안 잡혀 안 잡혀 절대 안 잡혀. 왜냐면 아무 단서가 지금 아무 단서가 없고 지금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 지금부터 모든 대화는 컷. 아, 나 전화 왔다. 제가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아, 힌트요? 어. 저희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힌트가 날아가지 않을까요? 아,
네, 같이 있어요. 자, 한번 잡아보세요, 이제. 저희가 서울이요. 아니까. 재밌네. 기둥님. 아. 잘 먹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와, 얘네 어쩐지 뛰어나가네. 너네도 이제 게임에 인벌브 된 거야. 앞으로 화내는 거 없어. 기둥님, 이제 앞으로 연락은 저 카톡으로만 받겠습니다. 전화 안 받아요. 형 소재이 알았어. 너네도 이제 보자. 그냥. 나한테 먼저 카톡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줄게. 빨리 끊어. 끊을게요. 지금 연희동 쪽으로라 했잖아. 절대 반대 방향이야. 이거 신촌 쪽이나 멀리 안 갔을 수도 있어. 여기 없을 것 같아. 근데 그건 모르지 뭐. 절대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이럴 때는 그냥 한쪽으로 존나 무식하게 가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 홍대로 가보자. 내가 내 촉은 여기야, 홍대. 아, 내 촉은 아닌데. 자, 가위바위보세. 그냥 이거 운명에 맡기자. 가위바위보. 40초. 진짜? 어차피 이건 운이라서. 그러면 일단 빨리 그러면 들어가서 먹으면 안 돼, 찾아야 돼. 페이스타임 전화 왔어, 안 받아. 아, 받지 마, 받지 마, 너. 받지 마, 받지 마. 여기 어디 고기 파는데 아무 데나 가자. 일단 핸드폰 빨리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아까 나 근데 고기집 갔어. 신촌에서? 가자. 소고기집. 근데 한우였어. 어, 그래. 찾았다. 뛰어 뛰어. 빨리 먹어야 돼. 사장님. 아, 많이 먹고 좀. 아니 오케이 오케이. 저희 뭐 명품 모듬 두 개랑요. 한우 국밥 하나랑. 뭘 먹을까? 너랑 뭐 먹을 것 같아? 그동안 못 먹었던 회나 뭐 고기 뭐 한우 이딴 거 먹겠지. 비싼 거. 소고기 먹을 확률 높네. 소고기나 회. 뭐야? 야. 무슨 메뉴인데 일단? 김치찌개 아니야? 이게 고기 고깃집이다. 고깃집. 그 네이버 블로깅 같은 데 뒤져가지고. 위에 올라간 고명이라도 이미지 검색 한번 해봐야겠다. 아씨, 뒤에 족발 같아. 무슨 족발이야? 생고기구만. 씨. 어? 야, 비싸졌냐? 어? 야, 찾았다. 야, 거기 영업시간 봐봐. 영업시간 봐봐. 아니, 영업시간 묶어. 영업 중이다. 씨. 진짜로? 야, 이거 맞아. 야, 맞지? 김치찌개가. 내가 김치찌개 고명으로 찾았다. 야, 빨리 뛰어. 찾았어. 야. 야, 이 고명이 다 다르게 들으면. 야, 중요한 건 볼게요. 치러 가려면 저 뛰어야 돼. 갔는데 놓쳐. 갔는데 놓쳐. 맞는 거 같지? 뭔가. 어, 맞아, 맞아. 맞다. 진짜 집념이다. 와, 진짜. 야, 근데 나 중요한 건 지금부터 못 뛰거든. 나도. 그냥 입구에서 나올 때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체력 관리 좀 하고. 아, 형 좀 뒤로, 뒤로, 뒤로 와, 뒤로. 일로 와. 붙어. 일로 붙어. 반찬 찍어 보내도 괜찮아. 국밥 반찬 먹자. 와, 한우 나왔어. 어? 뭐야? 죄송한데 이거 여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드실게요. 고명보다 원래는 터지살이에요. 원래는 터지살이에요. 녹아요. 이게 진짜가 되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존나 찾고 있어. 야, 갈비 먹을래? 존나 맛있겠다. 야, 뭐가 있으려나? 그래, 야, 먹자 일단. 뜬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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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줄까? 아니요. 밥 먹을까?
밥 먹으면 못 뛰어서 밥 먹을게. 횡재했네, 재승 덕분에. 서울대 병원에 가신 거기 있어. 야, 나 미친 거 아니야? 서울대가 강제인원 됐거든. 11만 6천 원어치 먹었는데? 어딘데? 서대문구 명물길 20-1 쳐봐. 신촌 쪽이네. 횡성 한우터 여긴가 보다. 신촌, 아, 좀만 더 빨리 멀리 찾았으면 나왔을 텐데. 어떻게 찾아, 그걸 어떻게 나와? 이걸로 나올 뻔했어, 진짜. 그걸 언제 할 거야, 이 새끼야. 네이버에 신촌 고깃집하고 그걸 다 찾아보겠대. 아니, 그냥 X발 절도로 경찰에 신고할까? 아, 야, 영상 또 왔다. 어디야? 아, 맛있게 드신 거 있어요? 어디야? 그 소리 들으려고 카메라에 옹기종기 모이는 모습 너무 재밌습니다. 아, 이제 뭐 하게? 밥 먹었잖아. 이제 할 거 없잖아. 여기 지나가는 팬들 만나서 음료수 사주려고요. 아, 알았어. 네. 하나, 둘, 와, 이 개자식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얘들아, 이거 너네 바나나 먹어?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갈게. 우리 갔다 와라, 안 돼? 감히 또 썼어. 이마트 진짜 마트 속였다. 근데 사실 내 카드는 안 긁혀. 문득 그 생각인데 너 카드 하나 일 때문에 긁히는 거. 근데 그거 생각해보면 제이 돈이야. 제이 카드 내가 쓰는 거란 말이야. 지금 결국은 자꾸 너 걸로만 하잖아. 응.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냥 궁금해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야, 나는 카드 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할 때 그렇게 하자. 그게 낫지. 차라리? 응. 야, 나 근데 진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미팅인데? 나 대신 희연 바톤 터치 하자. 그것밖에 없어. 나 그 바보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이겨? 여기다 봐. 여보세요? 아, 왜 이렇게 멀어? 자꾸 20분 거리에 있어, 왜? 20분 거리에 있다고요? 어. 아니, 근데 존나 불공평한 게 있어. 뭐요? 왜 내 카드만 써? 아, 기동님 카드 19만원 다 뽕뽕하면 이제 제 카드 들어갈 거예요. 아니, 미안한데 혹시 내 카드 중에 결제되는 카드가 뭔진 알아? 네. 그 카드 제이 카드인 건 알아? 알아요. 제이님이 알아요. 그래서 제이님이 재윤이 용돈에서 까겠다 그러던데. 아, 그러면 되네. 아, 용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일단 나는 미팅 들어가야 돼가지고 네. 일단 정제로 혼자 뛸 거야. 좀 잘 좀 해줘. 알겠습니다. 아, 씨발. 야, 됐다. 나 찾을 수 있다. 왜? 제이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꿨잖아. 옛날 핸드폰이 집에 있어. 근데 그 옛날 핸드폰으로 지금 새로 산 핸드폰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그 나의 찾기 그거 이용해가지고. 그래? 씨발 지니어스 정. 희현이랑 너 강탈 해올게. 내가 할 수 있어? 뒤졌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하고 있길래? 한번 시계 긁어줘야 돼. 뭐 한번 끝내줘야겠는데? 잠깐, 전화 왔다. 아, 신입 수사과장 정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미리 경고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저 정재열이 이제 수사 주의권을 얻은 이상 당신네들은 약 30분 이내에 잡히게 될 것인데, 지금 자수를 하시면 특별히 제가 여태까지 썼던 금액에 대해서 제가 감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안에 저희를 잡는다고요? 제가 수사 주의권을 잡은 이상 30분 안에 잡힌다? 30분 안에 형님들은 제 손바닥 아니에요 그냥. 재열님 30분이죠. 저 20분 드릴게요. 재열님 돈을 다 쓴데 20분이면 충분해요. 지금 당장 자수를 하시면 다 드리겠다고요. 아이고 무서워라. 끊을게요. 일단 여기는 위험할 수도 있어 지금. 쓱 돌아서 회사 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예 마트에서 그냥 다 사는 걸로? 네. 아니 일단 한 10만 원치만 긁어볼게. 지금? 네. 마트로 가서.
대현님이 수사 받는 데는 무슨 이력이구나. 그때 진짜 아슬아슬하게 잡혔어. 야, 나 보여, 나 보여 지금. 잡았어. 잡았다! 모든 소리에 예민해. 얼마큼 크게 도는 거야 이거? 이거 좀 밑에 쭉 내려가야 돼. 아, 그 브라이스 뒤를 자꾸 보게 되네. 여기 여기 잘 불러. 태기야. 그치. 태기야. 태기 없나? 예뻐. 근데 그 폰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설마 들고 나갔나? 그걸? 아, 잊었다. 뭐야? 자, 봐봐. 이게 나의 찾기가 있을 거야. 완, 반지 맞출래? 어? 어? 볼래? 실버예요. 아. 불안했어. 어, 됐어. 이거 이렇게 새겨주세요. 아, 네. 빨간 대빛이 없네. 어? 아 뭐야, 머리 좀 썼더니. 어? 아 뭐야? 그런 게 없는데? 아 재현님 뭐예요? 아 진짜 나 머리 겁나 좋은 줄 알았는데 당황했잖아 지금. 집에 오는 날 버스비만 뜯겼네 지금. 가서 가자. 하는 거 어때요? 무릎 부러질 것 같은데? 빨리 왔다. 2만 원 썼네? 아니 뭐 못 찾겠어 씨발. 아 이렇게 의욕이 없어요. 여기 위치까지 떴는데 지금. 아니 택시 타고 이쪽까지 가자, 갈래? 택시 타고 가자. 카드만 결제만 해줘. 아 씨. 아니 나 무슨 범포구 연희로 35. 아 진짜 어이없네. 나 이제 패드 치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아 너무 뚱뚱해졌어. 사람이 뚱뚱해져서 의욕을 잃었어. 아니 내 거를 버스비 긁고 택시비 긁고 그냥. 아 좀 도와줘. 아니 이거 빨리 가야겠다. 누가 우리? 뒤집힐 것 같은데. 어 씨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기서 만약에 맞으신다? 그럼 인정이야 그냥. 전 그냥 뛰어서 도망갈게요. 아 그냥 집으로 바로 갈게 오늘. 존나 무서워 맞을 것 같아. 과자나 이런 거. 어 이거 뭐야? 나는 아니야. 기둥님 미팅 하고 있죠? 제가 알죠. 재현이가 사주는 거예요. 저도 사주는 거예요. 정수님과 쉽다. 재현이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재현이한테 잘 먹었다고 단톡방에서 올려주세요. 이대로 맛있게 읽었어. 뉴데이즈. 뉴데이즈? 71,200원. 우리 회사 위에는 뉴데이즈인데? 거기 있나 보네. 회사 위 빨리 갑시다 그러면. 카톡. 아 직원들 간식 사줬나 보네. 빨리 가야지 그럼. 여보세요? 아 재밌네요. 맛있게. 예. 돈도 없으신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썼는데요. 근데 이제 뭐 끝난 거 아니에요? 뭐 끝나야 되는데. 이제 그만해요. 아직 한도가 남았는데? 지금 한 5만 원 남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재윤님 여기서 항복하시면 저희가 이거 안 쓰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결론 내릴게요. 다시는 사무실에 금품을 두고 가지 마세요. 이제부터 진짜 전쟁입니다. 그럼 뭐 오늘 뭐 어떻게 하자고요? 저희 뭐 사무실 들어가요? 사무실 일단 들어오시고요. 조심하시라고요 앞으로.
다들 뜯어서 먹고 계셔주세요. 왔다 왔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나도 먹고 싶었는데. 복수하라고? 먹고. 그 저기 오늘 형사부에 들어갈 거라서 여기 지키신 분들 다 출두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정신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기동 씨가 미팅하는 게 저희 변호사분들이에요. 변호사분들 이미 15분 정도 섭외해놨고 법적인 봅시다. 어? 콘텐츠인데 지금 화내신 거예요? 네? 콘텐츠인데 화내신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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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는 화는 안 났어. 그냥 법적에서 보자고.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